뭐? 다초철 렌즈 삽입술에 있는데 신동보험에서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보험금 받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2022년 4월 이후부터 뭐 갑상선 아니면 백내장으로 인한 다축적 렌즈 삽입술 혹은 우리 도수치료 같은 경우 이제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보험금 받기 매우 힘들어진다고, 그리고 기존 보험도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보험금 받기 힘들다고 지금 대중매체나 그 전부터 저 보험왕도 많이 언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전에 특히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하시고 나서 보험금 청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험금이 나온다, 어떤 분들은 한 달 지나도 보험금을 안 준다, 의료 자문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겠냐, 저한테 하루에 수십 명 이상 전화가 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보험왕이 간단하게 요약부터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백내장으로 인해서 나중에 노안 수술이죠.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 둘 중에 하나를 하곤 합니다. 단초점 렌즈는 원거리는 보이지만 근거리는 안 보이고, 다초점 렌즈는요 원거리든 근거리든 모두 다 깔끔하게 잘 보이는 시술입니다. 단초점 렌즈는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급여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십만 원 나오지가 않아요. 수술 비용이요. 하지만 반대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요 의료보험 혜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못 받고, 500에서 많게는 요즘에 뭐 강남권에는 1,400만 원까지 수술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양쪽 다요. 그렇기 때문에 단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원거리까지 보상이 되지만 근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거리만 보이고 근거리가 안 보이는 단초점보다는 다초점, 원거리든 근거리든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아무래도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많이 하는데요.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게 큰 단점이죠.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2016년 1월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라면 급여든 비급여든 다초점 렌즈 삽입술 하면 전부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2016년 이후 가입자들은 검사 비용은 보상이 되겠지만 이 다초점 렌즈 삽입술 하시면 수술비용이 전액 다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2016년 이후 가입자냐 이전 가입자에 따라서 수술을 하시든 안 하시든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수술 비용 때문에 단초점 렌즈만 하면 원거리는 좋겠지만 근거리가 안 보이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다 할지라도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사가 추천해서 병원을 소개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을 알아보다가 이제 강남권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강남바닥에 있는 병원들은 거의 1,000만에서 1,400만원 정도 호가하기 때문에 매우 비싸게 수술을 하고 합니다. 물론 수술비용이 고가라고 해서 수술이 좋은지는 정확히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고객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수술, 시술을 하고 있지만 잘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후발성 백내장으로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시 하신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보험금 청구하다 보면 2016년 이전 가입자, 물론 이후 가입자는 청구할 수가 없겠죠. 보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2016년 이전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깔끔하게 나오는 반면에 보험금이 안 나오거나 손해사항사가 조사가 나가서 혹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백내장으로 인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해야 되냐, 그 나중에 시력 교정 혹은 뭐 의료 자문, 동시 자문을 하자 이러면서 위임장을 써달라고 해요. 자, 동시자문이나 의료자문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의료자문이나 동시자문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무제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의료자문을 얻으면 보험회사와 제휴된 제3의 기관의 병원을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안 해도 되는데 이 고객이 했다, 어떻게 보면 근거자료가 남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나중에 법적까지 분쟁이 간다 할지라도 어떤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의료자문 아니면 동시자문을 뭐 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고요. 무조건 그 부분들을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보험금을 안 줘요.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보원이나 뭐 금융당국에서 이제 마련된 소비자한테 불편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일단 민원 제기하시고, 또한 세극 등 현미경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칼라 복사지나 아니면은 필름 혹은 뭐 그런 동영상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과나 아니면은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삽입술 하는 병원들은 웬만하면 세극동 현미경이 있거든요. 세극 등 현미경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요즘에 거의 다 뭐 필수로 제출을 해줘야, 어떻게 보면 세극 등 현미경은요, 눈에 대해서 MR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탁 여부가 얼마 정도 심한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과연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세극 등 현미경이니까 의무적으로 일단은 세극 등 현미경 관찰이 되는 안과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어떤 안과들은 없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세극 등 현미경 있는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보험 청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그냥 느낌으로는 한 7,800만원 선, 이 정도 금액에서는 보험금이 그래도 뭐 수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900만원이나 1,000만원 이상 거는 거의 손해사항사가 조사를 나가던가 아니면은 뭐 나가서 의료자문 어떤가 아니면 세극 등 현미경 혹은 뭐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보험회사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험설계사분들도 강남권에 일단 안과를 추천하다 보면 10%에서 15%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불법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보험설계사한테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알아보신 다음에 1,000만원 미만짜리 일단은 뭐 세극등 현미경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삽입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보험금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렴하면서 좀 더 본인이 알아보신 다음에 1,000만원 미만 그리고 세극등 현미경이 일단은 갖춰진 안과로 가서 시술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한쪽 했으면 내일 한쪽. 그런데 100%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6시간 있어야 입원으로 간주하는데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도 이거 한두 시간 이내에 간단한 시술이에서 한두 시간 이내에 끝나는데 어떻게 입원으로 써줬는지, 정확하게 입원했으면 우리가 보험금을 줄게, 하지만 입원을 안 했으면 그냥 하루 통원비 25만원만 지급을 해줄게요, 그렇게 악행하고 갑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입원을 하시던가 아니면 입원을 해줄 수 있는, 서류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어떠한 집요한 보험회사는 정말로 뭐 6시간 입원했는지 그런 것들 깐깐히 따지는 뭐 보험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에 보험회사의 어떤 자료 그리고 어떤 보험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비춰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수술한 다음에 내가 정말 치료 목적으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서 보험금을 잘 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약관상에는 2016년 이전 가입자는 보상이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소급 적용이 돼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불이익 받으시지 마시고요.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보험 청구하셔서 불이익 없고 100% 보험금을 잘 받으셨으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